Oh,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꼭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밭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공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맞는 한국 교회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영적 진단을 받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면 자기 자신이 자가 진단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찢을 것은 찢어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약을 처방받아서 병에 합당한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현장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지옥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천국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저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빛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두 얼굴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끌려가실 때 머리에 가시채 서시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침뱉음 받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과 발에 대못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이 와서 창으로 입구를 찔렀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못질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그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습 속에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지금 내 얼굴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에 있든지 얼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빛 가운데 서든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서 있든지 내 얼굴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대로 십자가 현장이 재현되고 있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으로 옮겨오면 2000년 전에 십자가 현장에 있던 그 사건이 지금 각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성전이 주님 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예수님 피로 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가시채 치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2000년의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게 되면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건이 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 재판장 앞에 있는 그곳에 떨에 나와서 숯불을 쪼이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패지 했을 때 이 사람 입에서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소리가 나는 저 예수 몰라. 그리고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실 때 다 도망가버렸던 사람입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렸지언정 저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을 떠나다가 또 돌아옵니다. 훗날에 이 사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보나요? 환경 따라 예수를 믿는 기회주의자들,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을 넣었습니까?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었나요? 예수 팔아라. 돈에 미치도록 만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27절에 사단이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은삼십에 팔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행운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서 회개시키시고 주님 종으로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자살의 길로 택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왜 마귀가 틈을 탔을까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기 전에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낭비하고 헛된 데 갖다 버린다고 생각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저것을 팔아서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동계를 맡은 자요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말씀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는 상관없습니다. 믿음도 상관없습니다. 천국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교회 나올 목적이 돈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자들, 교회는 물량주로 덮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돈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일수 안전매기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안에는 관심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뭘 합니까?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은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없고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 한 가지 여기서 우린 기억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왜 노렸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가 돈에 미쳐버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스스로 돈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왜 앉아 있습니까?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재판하려고. 오늘날 교회 안에 빌라도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온 우주의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재판합니다. 목사를 재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재판합니다. 자신이 다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세가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재판석에 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한 후에 그 후에 총독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이 되었는데 전해지는 여러 가지 학설 가운데 몇 가지 학설을 보게 되면 이 빌라도는 정신질환이 들어서 스스로 자살했다는 그런 학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전해지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주님 얼굴 뵀습니다.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못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 현장 내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피값을 너희들 받아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를 죽인 피값을 그 저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갚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정말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유대 역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3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7년이 흘렀습니다.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 역사의 가장 참혹한 완전히 민족이 쪼개져 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37년이 지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정예군 10만 명을 거느리고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피비린 난한 역사적인 유대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로마 정예군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유대인 100만 명을 대학살을 시켰습니다. 유대 땅 전체가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부터 수많은 지금 그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건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AD 70년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서실에서 대량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것은 그들의 시체를 살갗을 다 벗겨서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했던 그들의 죄값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그 자손들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 사실 말씀이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루살렘 성벽은 전부 다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려한 그 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즉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말씀하셨던 이 예언이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정예군 10만 명이 들어왔을 때에 100만 명 유태인을 학살한 사건,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 잡아갔을 때 삽시간에 유태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도망갈 때에 한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전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예루살렘의 성벽 사이에 있는 돌과 돌 사이에 감춰두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로마 군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하나 다 돌쳐내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은 그대로 적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사정없이 채찍질했습니다. 강조합니다. 교회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채찍으로 때려서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 몸에 채찍질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찢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찢습니다.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교회를 상처를 줍니다. 가시채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주님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가시채를 씌워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와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2000년에 가시채를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씌웠던 사람들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옷을 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부끄러움을 벗겨냅니다. 교회를 세상 만천하에다가 교회 부끄러움을 다 돌쳐냅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다가 만천하에 교회는 주님 몸인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실한 그리고 가운데 걸어가는 천국길을 걸어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까? 예수님께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붓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위하여 이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이 여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오늘 교회 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생각할 때 주여 이 향유 같은 것을 내가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전재산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갖다 부은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구원의 길, 천국길, 생명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자신이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란 말은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프리카에서 살 만큼 이 사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촌부입니다. 시골 구석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머남길을 걸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사람들의 인파 속에, 구름대 같이 모인 인파 속에서 이 사람이 헤치고, 인파 속을 헤치고 앞을 나가보니 어떤 한 분이 피투성이가 되신 채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쓰러지셨습니다. 온몸 피투성입니다. 차마 바로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그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이때 로마 군병이 군중 틈에 있는 이 한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어냈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억지로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로 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기 싫은데 몸부림을 치는데 로마 군병이 갖다 지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은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죄에 지지 않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이것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에서 내게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강제대로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프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프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서신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서신 주의 종 중에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루포와 그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들어올리냐면 전해지는 학설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는 로마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었고 루프는 베드로와 함께 주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명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다 자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교회에 자신이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지만 교회 직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반드시 중요한 것은
오늘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임명된 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구린의 시몬 같은 이 가정 하나님 교회의 직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가족을 내가 축복하며 너 자손을 내가 축복해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가족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살인관입니다. 지금 예수님 사형 집행하는 그 현장에 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이 사람 파면당할 수가 있고 징계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군병의 군인들의 지휘관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군복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파면당하거나 징계당하거나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헐뜯습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이라 말하더라도 내가 보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결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수가 그 사람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백분양 같은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칭찬하는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부자이며 공회의원이었더라. 공회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나서서 이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판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안치될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이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특권층들은 자신들의 가족묘를 만들기 위해서 바위에 무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산입니다. 때로는 장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상품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 장례 문화 풍습을 보면은 무덤을 하나 만드는데 최하 가격이 들지 않아도 8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8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무덤을 내놓았다는 것은 재물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새벽에 찾아온 한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언자가 됩니다.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이, 교회 안에 이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로운 모임이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어떤 것입니까?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고 싸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면 파당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다 갈라놓았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싸웁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은 너희들은 죄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죄의 만찬은 성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을 먹고 마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은 네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한다 했습니다. 죄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 성찬합니까?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네 죄를 먹고 마신다 있습니다. 자신이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교회 안에 분쟁하고 다툴 때, 싸울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성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따라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사.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요 화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죽으신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옥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는 사망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빛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여,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설 때에 주여,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향료컵을 주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같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구레네 시몬같이, 아니면 백부장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은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건강한 믿음의 생활은 이 나라 국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섬기는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에 가장 하나님 아끼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